오늘 오피셜 이슈톡 또 함께해 주실 분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의 최양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도 이제 6월 30일 이제 네. 상반기를 마감하는 느낌으로 또 이제 네. 하반기를 전망하는 그런 특집으로 좀 준비해봤는데 원장님 워낙 또 이제 좀 남다른 시장 시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오늘도 어떻게 보면 2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마저도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2,300 밑에 지금 하단 왔다 갔다 지금 하는 턱걸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투자자들 계속 좀 우울 모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 전망 이게 검색해 보면요, 다 뭐 무역 수지 적자 그렇죠. 둔화 뭐 이런 암울한 소식들만 지금 쫙 깔려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좀 가볍게 들어볼까요? 이건 뭐 이 전문적인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고 저는 뭐 막장 드라마 한 편 찍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공 이름은 우경자와 강인중. 강인중과 우경자라는 두 사람이 이제 막장 드라마를 찍는데 네. 사랑 얘기죠. 그런데 네. 둘 다 아버지가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 뭐 나 아시죠 그 네. 스토리. 예. 왜냐하면 저 지금 강인중은 왜냐면 강한 달러,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중국의 봉쇄고요. 네. 우경자는 우크라이나 경제 침체 자이언 스텝. 이제 둘이서 사랑에 빠졌는데 네. 이제 아버지는 아닌 거죠. 아버지는 누구냐? 코로나19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드라마의 제목은 뭐냐면 바증천환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모르는 증시와 네. 천정이 무너진 환율 이렇게 정의가 되는 드라마인데 네. 자 이거를 해피엔딩으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장으로 가면 안 될 텐데요. 막장으로 가면 안 되죠. 그렇다면은 지금 뭐 이 중심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각국의 금융당국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너무나 경제적인 요소들이 정치적인 지금 지형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에너지와 식량은 이거는 안보와 관련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입김들이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지금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하반기를 지금 맞게 되었습니다. 네. 자, 우리의 또 지금 경제 심장하면 이제 수출이고 무역인데 그렇죠. 지금 무역 수지 적자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에 지금 2% 정도밖에 뭐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몇 안 되는 지수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경상 수지입니다. 네, 네. 한국에서 중간재를 해서 수출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하면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지금 보는데요. 이렇게 수출이 이제 둔화되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이러면 네. 이제 무역 적자로 넘어갔고요. 무역 적자는 환율 상승으로 넘어갔고 환율 상승은 외국인들의 자본 이탈로 지금 가고 있는데 뭐 아까 우리 첫 번째 CG에서도 보셨지만 16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가 지금 중단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렇다면은 다들 어떻게 생각하면 아 한국마저 수출마저 경기 불황에 본격적인 시그널이 지금 오고 있는 거냐 아니냐는 그렇죠. 그러한 지금 해석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생산 소비 투자가 트리플 감소가 좀 같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뭐 걱정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6월 20일까지만 해도 한 154억 달러 지금 했고요. 지금 달 한 달만 무역 지수하면 25억 달러 정도가 이제 적자가 나는데요. 야, 이러면 지금 무역 수지가 2008년도에 그 어려울 때 132억 달러밖에 못 했거든요. 네. 적자가 그렇게 났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 이러면 벌써 이거 넘어간 숫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제 환율이 지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수출에 의한 환율이 떨어지는 거는 우리의 외환 보유고가 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환율이 올라가고 이제 무역이 잘 안 되고 이 악순환에 들어가는데 자, 환율 하방을 막을 재료가 하방을 지금 이제 빨리 진행시켜야 되는 원화 강세 재료가 하나도 없는 게 지금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우리 오롯이 이러면 여러분 이렇게 나온 현상들은 여러분 곁에 뭐로 같이 오냐면 물가 상승으로 그렇죠. 따라서 오기 네. 때문에 굉장히 힘든 지금 복합 위기라는 단어가 적절한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 출연하셔서 그 오자통 말씀하실 때 네. 1일 1 환율 이제 그렇죠. 말씀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지금 우리 지금 산업 구조에서 환율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지금 이야기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이렇게 프레임을 키워드로 좀 잡았지 않습니까? 좋죠. 증시 쪽으로 조금 이동을 시켜서 좀 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하반기를 얘기하기가 좀 별도로 분리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상반기에 그 악재들 그대로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상반기 대표적으로 어떤 키워드를 좀 뽑을 수 있을까요? 상반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인중 우경자죠. 네. 그래서 정말 인플레이션, 경기, 강달러, 중국 봉쇄,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금리 인상의 속도 그러니까 강인중과 우경자가 지금 열렬하게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열음들이 너무 많이 나죠. 지금 뭐 미국 증시는 아시면 50년 만에 뭐 최악의 상반기를 지냈다 뭐 등등 들려오는 소리가 굉장히 뭐 우리에게 지금 뭐 참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지금 같이 오고 있는데 자 그러나 지금 뭐 하반기에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될 거냐에 몇 가지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만은 네. 국내에서도 이제 3,000 코스피에 어떤 도달하는 가능성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고 아까 이제 뭐 처음에 닥터 둠 말씀하셨지만 네. 닥터 둠의 지금 얘기들도 미국에서 과연 이것이 재현될 것이냐 그러니까 뭐 사자성어로 하면 전승불복이라는 거죠 지금 경기를 마친다는 것 자체가 어쩌다 마치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이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벌어질 것이냐 굉장히 뭐 이 논쟁이 많고요. 1970년도 80년대하고 지금하고의 이 차이를 굉장히 상세하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당시에는요 금융 안정과 물가 이게 같이 왔고요. 올해 지금 오고 있는 건 물가 안정 딱 오롯이 하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책 여력을 갖고 금융 중앙은행 금융 당국에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 이제 마무리될 즈음에 많이 또 나왔던 어떤 분석들 중에 하나가요. 바닥이 어디인가 이겁니다. 네. 그렇죠? 바닥이 어디인가요? 바닥이 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바닥을 지금 사실 상반기에 미국의 많은 전문가,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더 떨어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딱 바닥을 우리가 구성을 해서 거기서 딛고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를 참 원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더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유동성 장으로 우리가 지금 2000년도부터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불려진 시장은요. 항상 대변수에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대변수에 그냥 공급망이 터커덕 지금 얹혀진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강세장을 이끌었던 건 절대 펀더멘털 아니거든요. 심리거든요. 올라갈 수 있다. 그다음에 내가 가진 종목이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견해들. 이런 걸로 장이 형성됐던 게 상반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항상 투자자들이 보니까 우리가 기준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국내 네. 전문가들도 많이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질금리로 기준을 삼았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빼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지금 모든 투자의 방식으로 잡기 때문에 이르면 실질금리는 한국과 미국이 공이 같이 마이너스입니다. 이 부분은 1980년도, 70년대하고 지금 같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금융 쪽으로 옮겨 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려움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부분들은 지금 모든 국가의 제1 우선 과제, 정책 과제로서 물가를 잡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면 다시 음에서 양의 실질금리로 돌아가는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결국 시장이 오늘도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지는 지금 코스피가 연저점 지금 속보도 나왔는데요. 이렇게 시장은 결국 미국 증시에도 이제 한파가 결국 경기 침체 쪽이지 않습니까? 아까 또 드라마 쓰시는 거 보니까 우경자가 네. 나왔는데 네. 그럼 경기 침체, 이게 침체로 봐야 되는지 둔화로 봐야 되는지 그 과정으로 봐야 되는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얘기들 나오는 게 꼭 필요한 경기 둔화 아니냐. 그러니까 뭐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입에 쓸 수는 있습니다만 병에는 좋다. 그렇지만 경기 침체가 둔화로 완전히 이제 뭐 연결되는 두 가지가 연결되는 지금 꼭지에 이제 가는 것을 막는 건데 경기 사이클상 우리가 확장 사이클의 마지막에 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침체 또는 둔화의 초입에 지금 딱 그 변곡점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얼마나 그래프를 이 추세선을 뭐 옆으로 우리가 슬로프를 약하게 만드냐가 지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게 사실 우리만의 지금 문제는 절대 아닌데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전 세계가 이제 공조해가는 지금 모습들을 보입니다. 지난 1년을 보면 어떤 나라는 경기 완화책 쓰고 뭐 어떤 나라는 긴축책 쓰고 완전히 인플레이션의 또 성격도 달랐어요. 미국은 모든 물가가 올랐고 유럽은 에너지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물가가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네. 우왕좌왕했지만 이제는 전열을 다시 가다듬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2분기의 경기 침체 진입 가능성은 2분기가 아니라 하반기에 상반기보다는 훨씬 작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지금 월가에서도 그렇고요. 또 JP모건 뭐 최고 투자 책임자도 지금의 상황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고 있고요. 또 네. 뭐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80년대부터 위험할 수 있다라는 또 우려 경고도 했는데 이런 분위기가 지금 하반기에도 여전히 드리워졌을 거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악재라는 것이 또 이제 이미 또 선반영된 부분 또 네. 이렇게 좀 재료를 소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렇죠. 모멘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하게 됐는데요. 하반기 약세장 이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뭔가 바뀌어야 돼요. 뭔가 주변이 하나라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바뀌어야 네. 되는 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인플레 정점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인플레 정점이 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맞는 고용 지표를 포함한 강력한 지표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금리 하락이나 금리 상승이 한 번은 중지해 줘야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어딘 변곡점을 가지냐면 이거 그냥 다 발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 뭐 제가 예언한 10월 19일 그날을 중심으로 해서는 인플레이션 정점이 여부가 확실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조 효과가 없어지는 부분에 따른 지금 10월 달 물가가 안정되는 모습을 진짜 보일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는 계속 좋아져야 될 거고요. 금리 하락 또는 금리 상승 중지인데 이제 뭐 자이언트스텝 이제 나오고 두 번 나오고 또 지금 8월 달에는 이제 쉬겠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이 한 번은 쉬어야 되는데 8월과 10월에 지금 쉬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경기 지표 성적표를 잘 맞은 상태에서 쉰다. 반등 이제 바닥을 한번 다지는 부분들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좋고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끝나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9월 달 경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 이제 10월 달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저는 분기점으로 지금 삼고 있고요. 네. 결국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정치화돼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네. G1, G2가 지금 중요한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나갈 때마다 계속 상승의 어떤 힘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뭐 바로 표현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네. 상승 동력은 계속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함께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 일단 이런 매크로 환경을 일단 참고하시면서 하반기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뭐 그러면 좀 우리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결국 네. 업종과 종목을 좀 관심 갖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하나 조금 짚고 오늘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정유업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이 종목들로 가자 그러면 네. 사실 업종으로 지금 선구안을 여러분들이 갖추고 이렇게 하시기는 지금 어려울 테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일단 인플레 해지는 하셔야 돼요. 증시라는 게 해지를 안 하고서 여러분 간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 인플레 해지가 되고 큰 틀에서 투자 전략 말씀해 주시는군요. 네. 네네. 그다음에 낙폭 과대주들 지금 뭐 여러분들 주변에 뭐 엄청나게 지금 많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다 실적이 좋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따로따로 하시면 안 되고요. 세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
보셔야 되는 네. 그런 뭐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이거야말로 전문가들이라든가 여러분 보시는 방송에서 자주 언급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만 하신다 그러면 네.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지금 벌써 뭐 두세 분이 나와서 절대 시장 떠나지 마라. 네. 이거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다시 왔다. 네, 네. 뭐 이런 얘기들 얘기를 지금 뭐 들리고 있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네, 네. 그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참 좋은 장이 지금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절대 시장 떠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자, 아까 제가 정유업 여쭤봤는데 아, 예. 예. 지금 유가 상황은 지금 좀 하락 분위기인 건 그렇죠. 증산과 또 네. 경기 침체 때문인 건데 오페플러스도요. 네. 네. 뭐 하반기 정유업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이 유가가 잡히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7월 13일 날 이제 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찾아가고 그러면 네, 네. 유가 부분들은 이제 잡히면서 사실 이제 지금 뭐 우리들이 얘기하는 유가의 리스크는 지금 없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네. 안 그러면 바이든이 지금 비축량이 6천만 배럴을 지금 갖고 있는 걸 좀 풀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정유도 굉장히 좋은 지금 한 추천 종목에 지금 들어갈 네, 수가 네. 있겠습니다. 반도체는 어떻게 볼까요? 반도체는 네. 이제 뭐 사실 2023년도 그다음에 2024년까지 지금 굉장히 많은 지금 제가 파악한 거는 30개 이상의 지금 공장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D램 가격이 떨어지냐 낸드 플래시 가격이 떨어진다 이거는 2024년 말에 지금 걱정하실 거고요. 지금 업황들은 다시 올라오는 부분들에 여기에 기술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경쟁의 대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은 반도체도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의 삼중 교집합의 하나로 지금 보여지고요. 네. 자 대만이 지금 우리나라랑 똑같은 지금 상황을 겪고 있거든요. 반도체 양대 강국이 같이 간다는 모습을 보인다면요.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3나노라는 굉장히 신무기 지금 뭐 진짜로 이 초결정수를 지금 갖고 있는 삼성의 주가 상승 부분들은 네. 뭐 물론 매크로의 지금 경제 지표들이 좋아야 됩니다만은 반등할 수 있는 부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뭐 철강도 여쭤보고 싶고 통신 쪽도 여쭤보고 싶은데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자, 아까 그 하반기 투자 전략에서 그 시장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더 좀 당부하거나 그러니까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는 그 통계 중에 하나가 시장을 한번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상황이 평균 3년이 걸린다고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네. 지금 시장을 떠나시면요 3년 후인데 그때는 지금 떨어진 이 부분에 대한 축제는 끝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활발한 활동을 안 하시더라도 일단 중립으로 홀드하시고 있더라도 신앙을 떠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 이제 뭐 어느 종목이 오른다 그러면 거기에 확 들어가는 용기보다는 인내가 필요하십니다. 왜 인내가 필요하시면요. 경기 지표들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 다 이 하반기에는 확인 후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러한 부분보다는 확인 후에 대응하셔도 그런 인내를 가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고요. 네. 그러면은 꾸준하게 조금씩 투자 활동하는 적립식 투자 네, 이런 네.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좋은 성투의 지름길이 되는 하반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가려면 포트폴리오도 다양하게 가야겠군요. 그렇죠. 포트폴리오 네. 다 가는데 그러면 뭐 지금 나온 게 공통적으로 제가 뽑아 보니까 아시아 주식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시아 네. 주식 뭐 특히 중국 그다음에 달러 표시가 된 미국 채권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 좋은 회사들의 기업 네. 회사채 네. 이것이 지금 포트폴리오 네. 다각화의 하나의 여러분들 네. 전체적인 그림이 네.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오피셔 20토 인포스탁 데일리 최영호 기업연구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